예나예요. 오늘은 아래로 묶는 자연스러운 묶음머리 스타일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요즘 그녀의 사생활에서 성덕미 큐레이터 박민영 씨가 하는 헤어스타일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큐레이터처럼 이런 룩에도 잘 어울리고 워낙 내추럴한 룩에도 잘 어울려서 평소에 편하게 입는 룩에도 잘 어울릴 그런 묶음머리 스타일링이에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오늘 준비물은 머리끈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작은 머리끈. 머리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먼저 일단 꽉 묶어주세요. 이게 꽉 묶여야 나중에 볼륨 넣을 때도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 묶은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머리를 좀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당겨주세요. 꽉.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위에 볼륨을 우리 항상 넣었듯이 꼬집어주듯 넣어주시는 거예요. 거울을 보면서 예쁜 모양으로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묶은 머리카락을 꽈릿 꼬듯 꼬아주세요. 돌돌돌돌 꼬아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를 약간 또아리 트듯이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이거든요. 이 상태에서 얘를 같이 묶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꽈리틀. 머리를 일단 아래쪽으로 꽉 묶어주실 건데 이때 머리 밑에 한 꼬집 정도만 살짝 빼놔주세요. 요 아래쪽에다가 여기 아까 남겨놨던 머리 있죠? 얘로 머리끈을 가려줄 거예요. 돌려서 머리끈을 가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실핀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쑥 실핀을 꽂아서 이때 좀 안 보이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핀을 요 아래쪽으로 꽂아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머리 길이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꼬기에 길이가 애매해서 이쪽에다가 꽂아줬어요. 머리를 폴더 접듯이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이 위에 남은 머리도 접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이 머리에 가운데를 묶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 한 꼬집 요 머리카락을 요렇게 실핀을 머리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럼 이렇게 해서 아래로 묶는 자연스러운 묶음머리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